여기 살아있는 초대형 벽돌을 꼭 닮은 노릇노릇한 이것은 바로 벽돌 달걀말입니다. 와, 내 손으로 엄청 큰 거야. 진짜 벽돌만 하네요. 크기부터 정말 압도적인데요. 속은 또 얼마나 꽉 차 있을지. 이야, 알차다 알차. 통큰 음식 많네요. 통곡시장 대표 통큰 메뉴 벽돌 달걀말이 내놓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. 지나가다가 이런 계란말이 처음 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. 와, 처음 보세요? 예, 뭐 이렇게 큰 거 처음인데요. 너무 텅 크게 만들어서 입 한가득 너무 맛있어요. 아무래도 주인 장손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죠. 시장의 명물을 탄생시킨 박진순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. 저렇게 큰 달걀말이를 마신 이유가 뭐예요? 처음에 손님이 와서 한 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. 계란 한 편을. 난 늦었지, 그냥 우리 손님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, 그 질로 이제 손님들이 그거 보더니 뭐 50개도 해달라, 60개도 해달라, 100개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벽돌 달걀말이 한 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달걀만 무려 쉬운 개라는데요. 한 판이 넘네요.